안녕하세요. 꿈보다 해몽 미니 타로 시즌 3 꿈보다 해몽의 미니입니다. 예, 그한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? 미니 타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그 대략적인 아니면 조금 이제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떤 그 월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6월달에 대한 운세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이렇게 또 마련했습니다. 6월달 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.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. 어떨까요? 자, 우선 첫 번째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나눔이라고 나옵니다. 활발한 교류, 교역, 아니면 친분, 아니면 그동안의 사람들 소원해졌던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오고 갈수 있고, 만약에 싸웠다고 하면 화해가 될수 있고, 아니면 자산이 늘어나진 않지만 사업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6월 달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음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어떤 활동성이 많이 보여져서 6월 달좀 기대가 되네요. 그러면 다섯 장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6월 달 어떨까요? 제가 봤을 때 6월 달은 외형적인, 외관적인 어떤 부분의 확장이라든가 교류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. 물적인 거죠. 교류. 아니면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나의 능력을 갖다가 서로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. 하지만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고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. 성장통이라고 하거든요. 결국에는 육체적, 물질적, 그다음에 어떤 그 모든 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맞이할 수 있는 어떤 6월달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, 이게 과도기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6월달이 그런 건지, 내적 갈등이라던가 내적 어떤 타협. 근데 그 타협이라는 것도 나의 어떤 그 원래 그 취지에 벗어난 그냥 조금씩 내가 오히려 작아지는, 약해지는 어떤 운으로서 누구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인다고 합니다. 내적인 어떤 그 성장통을 통해가지고 이 물적인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힘은 들겠지만 양적인 것과 음적인 부분이 이렇게 서로가 맞물리면서 6월달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니, 만약에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,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은 없겠죠. 근데 특히나 내적으로 인간관계라던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는 생각에 결론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그 물질적이거나 어떤 감사함을 마음을 들이면서 그걸 이렇게 융화시켜서 6월 달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의식하고 초심을 잡는 순간 약간 풍랑을 맞이해서 이렇게 좌천됐다가도 다시 목표점을 향해서 갈수 있을 것 같으니, 다시 한번 처음의 마음을, 되새겨보시는 6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달에도 또 좋은 소식, 아니면 좋은, 어떤 풀이를 하기 위해서, 이 시간도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달 한 해, 한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